솔루엠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솔루엠은 2022년 4월 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3.12% 상승한 2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7일 대비 약 17.8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7월 20일 33,3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28일 27,7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7월 19일 1,103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3월 3일 10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솔루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7.9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7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27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59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15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3월 28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에서 약 9.3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4월 5일 약 9.36%, 최저 지분율은 2021년 4월 7일 약 0%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 원이며 2015년 1,772억 대비 약 550.4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65억 원으로 2015년 35억 대비 약 639.5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3%입니다. 순이익은 약 133억 원으로 2015년 24억 대비 약 439.6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16%입니다. 솔루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99.08배이며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92배, ROA는 1.87%, ROE는 4.97%입니다. 솔루엠의 시가총액은 1조 3,20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9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1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1,53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00위, 코스피 종목 기준 265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65억 1,64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616위, 코스피 종목 기준 406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4위입니다. 순이익은 133억 2,36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836위, 코스피 종목 기준 466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35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솔루엠에 대해 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안타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4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만 3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만 6,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만 3천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만 4,550원에서 2만 6,4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